북한 미사일 도발 후속 보도입니다. 이 북한 김정은 막 가도 이렇게까지 막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겠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네 발을 동시에 쏘는 합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괌을 포위 타격하겠다는 위협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을 비판하는 책을 소개한 우리나라 신문 기자와 신문사 대표 네 분을 극형에 처한다고 협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는 점잖게 말로 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하여. 북한 조선중앙TV는 백두산을 배경으로 선 이동식 발사차단과 함께 탄도미사일 4발이 해변에서 동시에 발사되는 합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ICBM급인 화성 14형으로 추정되는데 미사일 4발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했던 말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주권국가의 자비적 권리를 난폭하게 요린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의 위장 성명을 전면 배격한다. 한국 언론에도 극언을 퍼부었습니다. 북한 중앙재판소는 외신 기자들이 북한 내부 실상을 비판적으로 다룬 책을 힐난하면서 이 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쓴 한국의 두 개 신문사 대표와 기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극형에 처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상식적인 위협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